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이 아주 크게 하시는데 그죠? 그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십니까? 조금 사랑하십니까? 많이 사랑하십니까? 많이 사랑하시죠? 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아주 많이 정말 진심으로 네, 사랑하시죠? 예. 자, 오늘 본문 읽었는데요.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제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물건을 함께 쓰고 이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 통용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 밭, 집 이런 것들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오면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눴었습니다. 여기 5장 1절 이전에 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바나바도 밭을 팔아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자, 5장 1절에 보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삽비라입니다. 이 부부들도 자기들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사도행전 5장 1절로 2절, 3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아멘. 자, 이때 이 교회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헌납하고 그래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다른 성도들처럼 다른 성도들의 선행을 따라서 자기들의 밭을 팔아서 이것을 예, 교회의 그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자,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자기 소유로 있는 땅을 팔았습니다. 밭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다 헌납하고 싶었지만 그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손에 쥐는 순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아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내어놓지 않고 얼마를 감춰두고 예, 사도 앞에 가지고 갔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이것이 내 것이요. 이것을 판 값이 얼마인지 부부밖에 몰라요. 그래서 예, 얼마를 합의하에 싹 이렇게 감춰놓고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말을 맞췄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부라고 하자. 그럼 모를 줄 알고. 예, 그렇게 해서 가져갔는데, 자, 누가 알았습니까? 베드로가 알았죠. 예, 우리 3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알아버렸습니다. 예. 얼마를 예, 이 땅값을 속인 것은 저기 보시면은 누구를 속였다고 얘기하죠? 성령을 속였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이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인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은 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혼이 떠나서 죽어버렸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지금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전 재산을 바쳐야만 하나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죽을 수 있나요? 그럼 어떻게 무서워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초신자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다 바쳐야 되면 이거 정말 곤란하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이거 성도들은 전 재산을 다 바쳐야 합니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부 다 그런 건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화내신 것이 성령을 속인 거죠. 예, 그래서 성령을 속인 데 대한 진노하신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또 고민이 되는 것이 그러면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면 당장 죽어야 하는가? 그죠? 그럼 우리는 어때요? 수천 번도 더 죽었어야 하는 목숨인데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착잡해지긴 하는데요.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을 다 바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을 속인 것에 우리 주님은 진노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속이는 것을 우리 주님은 참 싫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물어봤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정말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고백을 진심의 어린 고백을 들었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죠? 예. 이 사랑에는 표현이 뒤따릅니다. 그죠? 자,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사랑하는 대상에게 아까운 것이 있어요? 없죠? 진실한 사랑에는 예, 서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누고 싶고 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의 표현이 뒤따르는 것이 본능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인데요. 회사를 다니면서 그곳에서 어떤 여인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아내가 있어요. 가족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 만난 대상이 그냥 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막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가 반지도 목걸이도 온갖 예물을 이 애인에게 막 갖다 줘요. 아내 보면 어때요? 좀 미안하죠? 그래서 집에 가서는 뭐라 하는가 하면은 그 아내 보고 아 여보 사랑해. 온갖 말로 막 애교를 부리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것은 애인한테 다 줍니다.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인한테 있는 거죠. 내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그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거짓말이죠. 만약에 이것을 알면 이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요? 배신감에서 치가 그냥 부글부글 끓어오르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배신당해본 경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을 두고 다른 것에 마음이 팔려서 다른 상대에게 마음이 팔려서 막 좋은 거 갖다 주고 그렇게 했던 거를 경험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어떻죠? 부글부글하죠. 용서할 수가 없죠. 너무 속상하죠. 이것은 배신인 것입니다. 예.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정말로 사랑한다고, 너무너무 많이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정녕 좋은 것은 누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하죠. 하나님과 정말 좋은 거 다 하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아낌없이 다 드리죠. 과연 그럴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고 바람 피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배우자를 두고 바람 피우잖아요. 바람 피우는 이 남자는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하면 그건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아내를 속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실은 우리 가족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나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나의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내 일자리 주신 분 누구십니까? 내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이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믿습니까? 그러면은 그 소득을 받았을 때 한 달의 수입이 내 손에 들어왔을 때 우리 누구에게 먼저 감사 기도가 될까요? 하나님. 예, 여러분들 진심으로 그러십니까? 한 달 월급을 받을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까지는 못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의 수입을 소득을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 사용해야 되겠다고 여러분들 마음 먹습니까? 아니면 이거 내 것이니까 하나님 이거 내 좋은대로 쓰겠습니다. 이제 관여하지 마세요. 이거 내 거잖아요. 나 하나님 좋아는 하지만
하나님 이건 내 거잖아요. 그러지는 않는지요. 자, 아나니아 삽비라도 처음에는 아까워하는 마음 없이 전부 다 내어려고 했는데 아까 어떻게 됐죠? 3절에 보시면은 한번 다시 볼까요? 3절 보시면은 아나니아에 어찌하여 무엇이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지셨습니다. 예, 이렇게 초대교회 사랑하며 섬기며 찬양하며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다 드리고 싶어서 팔았어요. 그 판 것을 손에 딱 가지는 순간에 자 무엇이 사탄이 유혹하기 시작하죠. 사탄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죠? 그거 다 내고 나면 넌 앞으로 뭐 살 거니? 야, 너 그거 아깝지 않니? 그거 뭐 적당히 내라. 반만 내라. 그렇게 해도 아무도 모를 텐데. 자, 그런 마음을 사탄이 유혹을 했습니다. 예.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늘 시시때때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유혹했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탄이 와서 그럼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사탄이 와서 그 죽지 않을 거야. 너가 만약에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이 유혹하잖아. 우리 예수님도 다가가서 사탄이 유혹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탄이 시시때때도 우리를 향한 유혹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방해해서 바벨탑을 쌓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는 이 사람들에게 니네들 이름을 내라.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헤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곳에서 높이 높이 탑을 쌓자. 하나님께서는 흩어져서 충만하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에 반대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사탄이 유혹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죠.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는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요. 사탄이 유혹합니다. 달콤한 세상에서 살아라. 왜 그렇게 힘들게 사니? 유혹할 때 우리는 그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끌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죄를 지을 생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사탄이 주는 그 생각을 선택했습니다. 5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아까는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4절에 보시면은 이것을 판 후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어디에 두었냐고요? 마음에 두었냐. 자,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선택해서 그 죄를 내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을 결정하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죠. 그래서 사탄이 유혹에 끌려서 죄를 짓는 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행동한 것이 누구라고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것입니다. 예.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서 그 죄를 짓는 길로 따라가는 것은 우리에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욕심 때문에 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을 받았지만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기느냐 지느냐 이것은 누구의 선택입니까? 우리의 선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사탄이 유혹합니다. 그렇게 피곤한데 하루만 쉬어라. 오늘 일도 많고 결혼식도 있고 얼마나 바쁘니?
이렇게 사탄이 유혹할 때 그것을 마음에 두느냐 버리고 성령님을 따르느냐 그 선택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사탄의 유혹이 매일 이깁니까? 집니까? 이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피곤해요.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좀 잘하고 건강이 우선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사탄이 유혹하는 죄를 내 마음에 두는 것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끌려가는 것은 나의 의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은 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마음으로는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려고 하니까 사탄이 유혹하죠. 너 왜 그러니? 하나님 앞에 시간 내는 것 아깝고 하나님 앞에 나의 것 드리는 것 아깝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 우리의 탐욕을 따라 우리의 이기심을 따라 죄를 짓는 길로 쫓아가는 것이 빠르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에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땅 판값을 속였을까요? 왜 속였을까요? 자, 욕심이 들어갔죠? 근데 사실은 내가 이것을 속여도 사람들이 모를 줄 알았죠. 그죠? 여기 있는 사람만 속이면 될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님을 속이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너 것인데, 뭐 팔기 전에든 이것이고 판 후에든 이것인데, 네가 좋은 대로 하면 되지 왜 속이느냐 그러잖아요. 왜 속였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것을 왜 속였을까요? 이거 반밖에 안 됩니다. 내가 다 팔았는데 사실 이거 내가 하고 이거 얼마만 내놓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었을까요? 있죠. 그런데 이것을 왜 속였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 것을 다 팔았어요. 지금 우리에게 그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뭐 하셔도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예. 그때는 온 성도들이 자기 집값을 다 팔아서 다 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어떻게 해요? 본인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자, 그게 믿음 좋아 보이죠? 아름다워 보이죠? 그래서 본인도 그런 믿음이 좀 조그만한 사람으로 사람들 눈에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실상은 어때요? 아깝죠? 그러니까 그걸 살짝 숨겼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를 줄 알고 사람들 눈만 속이면 하나님도 설마 아실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우리게 이제 믿음 참 저희 교회 이제 개척한 지가 16년 되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오고 갔죠. 한 자리에 계속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중에 이제 어떤 분이 한국에 나와서 10수년을 계셨는데 집사님이신데 11조를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참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너무 열심히 하고 참 믿음 좋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참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왜 그런 분이 11조를 안 하는가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 닮아서 직선적이잖아요. 그래서 직선적으로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11조 안 해요?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 중국에 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제가 또 한국에 나온 지가 십몇 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늘 중국에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매달 11조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매달 버는 거를 먼저 해서 중국으로 송금하는 거는 어때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거 물어봤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중국에 송금하며 11조 했습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 뭐라 하셨게요?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 한 달도 안 빼먹었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럴 수가 없죠. 가끔씩 빼먹을 수도 있고, 그죠? 사실은 돈 버느라고 바빠서 11조 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답인데,
그것을 자기는 완벽하게 십일조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포장해서 말을 했습니다.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예, 담임 목사 앞에서 본인이 십일조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지만 누구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한 것이죠.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믿음을 포장하고 사람들에게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고 싶은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하나님에게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예. 이렇게 아나니아가 베드로 앞에 거짓말을 한 후에 혼이 나가서 죽어서 그것을 장사한 후에 3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부인이. 그래서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이것이 땅값의 전부인가? 물었을 때 그 아내 삽비라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 10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아멘. 자, 베드로가 9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무엇을 시험하려 하느냐고요?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왜 주님을 시험하려 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삽비라가 왜 거짓말을 할까? 이것은 주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것을 속일 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확신이 있었으면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안 했죠.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이 모를 수도 있어. 이런 생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것을 얼마간 감춘 것은 왜 감추었을까요? 이거 다 내면 앞으로 내 쓸 거 없을 거야.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다해 주신다. 이 말씀을 온전히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지 못할 수도 있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나님을 달아보는 것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삽비라는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렇게 큰 기적과 이적을 보고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구원 받았는데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 또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실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주실 수 있을까?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달아보는 것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건데, 예. 그 마귀의 생각이 욕심으로 잉태되어서 끌려가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시험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알 수 있을까? 모를 수도 있을까? 요것만 속아 넘어가면은, 요것만 사람들이 그냥 눈 감아지면은,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나한테 돈이 좀 얼마 생겨. 예,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 예, 이 사람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우리도 곧잘 그러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책임지실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믿으며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수입을 가지고 내가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내 거 먼저 쓸게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째요? 손이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특별히 구정이나 무슨 행사가 있는 달이 지나면은 11조 하시던 분들 또 11조를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나 많이 썼잖아요. 내가 이렇게 많이 썼는데 거기에서 11조까지 더 하면은 그 빈 곳을 하나님이 채워주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나의 물질을 책임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앞에 노후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께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절대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달아보는 것은 시험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공부시켜야 되죠. 생활비 써야 되죠. 내가 쓸 것은 많은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없어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말은 빈말이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가지고 달아보며 계산하며 주저하며 몰래 챙기며 여기서 챙긴 것은 착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것인데 내가 조금 숨겼는데 하나님은 착복했다 훔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착복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없는지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생사 화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속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살고 있는데도 아직 살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었는데 우리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무한히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런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낌없이 주시는 독생자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에게 진노를 쌓아가고 있지만 기다리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했지만 세상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했지만 내가 가지는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내가 높아지는데 더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은 뒷전으로 모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는 하잖아요. 내를 언제 데리고 가실지 모르고 내에게 있는 이 물질을 언제 빼앗아 갈지 모르는 무서운 하나님인 것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애교를 부립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애인을 두고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거짓 표현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사랑의 고백이 믿음의 흔적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시고 인내함으로 기다리시며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노하심을 미루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되 몰라서 속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속이는 자, 시험하는 자 되지 마시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